거기에 공자와 아내 사이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어떤 왕이 국권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폭력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나라에 가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너는 그 나라에 가봐야 죄나 뒤집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지식인은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떠나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들어가 병폐를 고쳐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말합니다. 진짜 지성인은 먼저 자기부터 도를 갖추고 나서 남도 갖추게 된다. 너는 아직도 자기 생각에만 얽매여 있다. 이래가지고서야 자기 생각에만 얽매여 있다. 이 말은 뭐냐? 너는 이미 명사화됐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겠느냐? 심지하라. 심지하라. 마음을 재개하라. 마음을 재개하라. 심재란 마음을 네가 가진 특정한 신념 체계를 수행하는 상태로 두지 않고 그런 특정한 신념 체계를 벗어난 공허한 상태, 너의 본질 상태로 유지하는 일이다. 평정과 관조의 상태를 유지하는 말과도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사화된 자기를 동사로 살려낸 상태의 자기. 그게 이제 마음의 재개다. 이것은 뭐냐? 오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행히 오방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께서도 오방 선생님을 찾아오신 적이 있다고 기록을 받았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혁명의 역사였는데 왜 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는가? 혁명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모두 정의와 도덕으로 무장했어요. 그 정의와 도덕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사회에 공급되었을 때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의 양만큼 정의와 도덕에 대한 증가했는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혁명이 실패하는가? 함석헌 선생님은 혁명하려는 사람들이 학습된 혁명의 이념을 수행하려고 했지 스스로는 혁명되지 않았다. 혁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혁명을 원한다고? 너는 혁명됐어? 자기가 혁명되지 않고 하는 혁명, 이거는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방 선생님은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삶들이 모두 다 기존의 자기와 결별하는 혁명적 삶이었습니다. 최영종에서 최훈종으로 이름을 바꿀 때, 그 다음에 나병 환자에게 지팡이를 집어줄 때, 사망 통보서를 쓸 때, 유언장을 쓸 때, 이 모두가 다 무슨 곳이나 자기가 명사로 굳어지기 전에 굳어지려고 한 자기와 결별하는 거죠. 부단한 혁명을 통해서만 자기가 전인격적으로 종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방 선생님은 종교인이라는 범위에 가두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 안의 범위에 가두는 것도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 집사, 목사 모든 이름에서부터 이탈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완벽한 종교인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이 오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도가라는 그 경전을 보면
거기에는 이 세계에 누구도 과감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좀 더 많은 문장을 남기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축된 일입니다. 거기에는 도가에서 말하는 도와 중국과 기독교에서 한자로 표현하는 상제와 생명과 참된 빛과 진리와 예수와 성신과 구주와 십자가가 모두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상제고 상제가 생명이고 생명이 진광이고 진광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고 예수가 성신이고 예수가 구주고 예수가 십자가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통합되느냐? 인격에서 통합됩니다. 인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라는 건 무엇이냐?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저는 좀 이렇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가 짧아서 혹시 과한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교는 어떤 것인가? 불교는 시타르타라는 왕자가 생로병산의 고통 속에서 그 문제가 자기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온 인류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왕궁을 벗어납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는 다 문자화된 축적일 뿐이고 불교의 가장 기본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시타르타가 왕궁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시타르타가 왕궁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모든 불교의 교리는 이미 쓰여집니다. 그런데 불교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불교 교리와 종파와 분파에 관해서 시타르타가 왕궁을 벗어날 때 그 인격적 충격 이것을 잊습니다. 이 인격적 충격이 불교 모든 교리의 생명이요 빛입니다. 이것이 인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다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이외에 어떤 교리도 오직 축적된 전통일 뿐이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을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닌가? 불교 신도는 부처님이 왕궁을 벗어날 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 인격적 충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감리견이 장로견이 하는 게 뭐냐? 집사니 목사니 하는 게 뭐냐? 십자가가 진리다. 여기서 저는 제일 주의 있게 들은, 관심 있게 본 내용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오방사님께서도 심의 종교, 마음의 종교라는 개념을 제시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도, 상제, 생명, 진광, 진리, 예수, 성신, 구주, 십자가 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통합되느냐? 인격에 통합됩니다. 인격에. 그래서 제가 박은 오방사님은 종교인으로 살려고 하신 분도 아니오.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신 분도 아니오. 오직 완벽한 인격자, 자유인으로 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에 부동산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실 때도
그래서 그 수련의 과정은 인격적 승화의 결정판이었다. 그러면 인격이란 무엇이냐 인격이 무엇이 인격이 나오는가? 저는 가끔 기업에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은 강의 내용이 주로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있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핵심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학술회를 합니다. 그리고 한 3년 후에 저를 또 불러요. 또 불러서 혁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거기 있는 높은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혹시 혁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다짐하는 것을 혁신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혁신은 하는 거다. 혁신하는 거다. 인격적 접촉이 없으면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혁신에 대해서 토론하고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혁신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걸 켄트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명사화되는 거고 이게 대상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라. 하늘의 미랄이 되자. 하늘의 미랄이 돼야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늘의 미랄이 되자. 하늘의 미랄이 되라.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백 년을 이야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반 선생님의 이런 계승 사업은 정신의 계승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오반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오반 선생님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손을 잡고 찬양하고 하는 일이 오반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반 선생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미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미랄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투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자기가 되지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논의도 그런 인격적 승화에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오방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계속 힘들었습니다. 계속 힘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새벽 3시까지 있었는데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습니다. 힘든 겁니다. 오방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한테 있는 한센병은 무엇이냐? 너한테 있는 한센병은 무엇이냐? 이 시대에 네가 발견한 한센병은 무엇이냐? 네가 발견한 네 안의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시대에 네가 발견한 이 시대의 한센병을 발견하고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외침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방선생님을 계승하는 의미가 오방선생님의 정신을 찬양하는 문제, 오방선생님의 정신을 숭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오방선생님께서 그 시대에 발견한 그 한센병이 이 시대의 한센병은 무엇으로 있는가.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오방선생님께서 하셨던 당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직전 오방은 이영생과 조아라를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민족의 앞길에 등불을 밝혀주는 일, 할 일이 많은데도 요즘 젊은이들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입신양명에만 골몰해 있는 것 같으니 자네들만이라도 열심히 보람된 일을 해주기 바라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영생과 조아라에게만 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한센병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조국에 있는 한센병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한센병을 발견했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국이 앓고 있는 한센병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는 것만이 어방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